그 시청자 여러분 둘 셋 마!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마! 우! 자 오르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MC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MC를 뽑는 건가요? 정말 나만 아니면 돼. 저번에 진영이었죠? 네, 정말. 아, 정말 그때 최고의 진행을. 방탄소년단에게 물어봐. 뮤비뱅크 SNS를 통해 받... 뭐야 이거 또 오잖아? 자, 우리 둘 셋 하면 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좋지 않아요, 이거 오늘! 아, 이거 참! 뮤비뱅크의 MC를 또 맡게 되는데 이거 고정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야, 형 자, MC 소감 한마디. 네. MC 소감 이렇게 또 MC를 맡게 되는데 앞으로 어? 열심히 할게요. 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형이 MC 보는 거 되게 좋아요. 네, 그래? 자 그럼 스피디하게 시작하자. 자 그렇죠. 청춘이라면 모든 열정을 활활 불태워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들처럼 말입니다. 신곡 불타오르네로 돌아온 방탄소년단입니다. 예. 네. 화양연화 파트 1, 2에 이어 화양연화 영 포레버로 더 핫하게 돌아왔는데요.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죽을 뻔했어요. 네. 열심히 연습하고 작업했죠. 그렇죠. 네. 콘서트도 네. 있었고. 그죠. 네. 콘서트 준비하고. 네. 콘서트 저희가 처음으로 체조 경기장에도 입장합니다. 아,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이틀 전성 매진. 와. 아, 재영 씨 그러면 그 엄청난 기분 한번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역시 정말 환상적인 진행이었고요. 자 그럼 다음 신곡 불타오르네. 곡과 뮤비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타오르는 정말 불타오르는 곡이에요. 우리 오늘 다 같이 그냥 불태우자. 그냥 가버리자 이런 노래. 그렇죠. 잡힐 거야. 네 뭐 그런 노래입니다. 네. 타이틀곡 불타오르네를 다 같이 한 소절 불러주세요가 있는데. 네? 자 이심전 씨 한번 할까요? 5, 6, 7의 Fire! Fire! 파이어! 야 이거죠. 발뜨거 파이팅 전설의 3분 30초 지금입니다. 네. 33초입니다. 네. 그리고 요새 네. 또 이게 화제가 되고 있대요. 어떤 건가요? 나도 맞아요? 몰랐는데 절대로. 휴가의 킬링 파트 불타오르네. 아 그렇죠. 불타오르네. 다른 버전으로 한번 다른 멤버들이. 아, 저는 네. 개인적으로 랩몬 형이 하는 게 좋아요. 아, 저는 랩몬 씨가 싫어요. 제가 네? 싫어요. 저는 제가 하는 그래도 게 싫어요. 그러면 제가 MC의 권한으로 랩몬스터 시킬게요. 아, 해본 적 없잖아. 왜 그래? 아, 뭐? 아, 6, 7, 8 올차 오르네. 아, 자 그럼 랩몬스터 시킨 지민 씨도 한번 해주세요. 올차 오르네. 와, 그 옆에 가만히 있던 정국 씨도 한번 해주세요. 아, 저 오른데. 와! 그러면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제 불타오르네 뮤직비디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뮤직비디오, 네. 그렇죠. 이거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뮤비뱅크. 네, 뮤비뱅크죠. 뮤직비디오 얘기를 또 빼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10일 만에 뮤비 조회수가 2천만 뷰가. 와우! 2천만 뷰. 그럼 여기서 조용히 하고 있는 우리 B가 네.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 진행 너무 깔끔하다. 아, 진짜 너무 매끄러워. 너무 매끄러워. 그래 네. 뭘 해야지 샥.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 떨어지는 신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차가 떨어지는 신이 이제 그렇구나. 저희가 이때까지 뮤직비디오 스케일 중 가장 컸다고 아. 생각합니다. 아. 저 그 약 네. 뭐 옆에서 목 주무르고 있는 정국 씨는 뭐 할 얘기 없어요? 해줘요? 뭐 그런데요? 역시 우리의 막내는 아, 역시 할 얘기가 없답니다. 어쩌고 저쩌고 없다. 다음 질문. 네, 이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했던 얘기였는데요. 자 그러면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뮤직비디오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 안녕. 고고 씽. 지금 여기는 불타오르네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
용서해 줄게.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늘에서 막 불타는 비행기가 날아다닐 거야. 불타는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부산 집도 막 움직이고 엄청난 효과죠? 와, 깜짝 놀랐어. 와, 진짜 대박. 어, 뭐야, 거꾸로 썼어. 와. 아, 난리 났네. 자, 하늘아. 와, 난리 났네. 와. 잘하더라고. 댐프까지 왔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어? 우와, 우와, 우와. 나 베이비로 사오려고. 힘들어요. 진영밖에 안 보이네요. 네. 아 진짜요? 네. 어, 이번 뮤비 진짜 진영 너무 잘 나왔어. 이번에 아, 브릿지 때 맞고. 진영 파트가 킬링 파트인 것 같아요. 야 역시 저, 저희가 이거 막 아 말 좀 하고 말 좀 하고 싶었는데. 아 그래 아 정훈이 말해요. 저 드디어 아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 원샷 원샷 돌아왔어요. 드디어 바로 그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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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남자 아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잠시만 내가 이렇게 자 모두 마이크를 주십시오. 아 이게 진영 멋있었다고요? 자 방탄소년단의 낱낱이 밝혀보는 시간. 자 방탄소년단 집중 탐구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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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자 방탄소년단 집중 탐구 성격 좋기로 소문난 제이홉. 이거 나 골랐어. 제이홉? 네 제이홉. 최근 자신을 가장 화나게 했던 사건은? 화나게 했던 사건이요? 날 가장 화나게 했던 사건? 뭐 있었지? 너 어제 입술 쉬었댔었는데. 저는 입술 쉬었대. 저는 약간 기분이 안 좋거나 네.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나 네.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입술이 네. 쉬웃이 됩니다. 이게 웃을 순 없는 거야? 웃을 때도 쉬웃이 돼요?
약간 이모티콘 아닙니까? 말을 대신 아 기억났어. 제가 호비 어제 그 무대하기 전에 뭐 사인하다가 네임펜을 입고 호비 옷에 하얀 거였는데 제가 네임펜 입었거든요. 입술 장난 아니더라고 진짜. 나 이제 입술 뚫는 줄 알았어.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 어, 어 미안 미안. 야, 이 형 진짜 화 안 나면 뭐 안 나와요 이게. 아니, 정말 컨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화를 정말 잘 못 내네요. 네. 네, 여러분. 네. 자, 지난 방송에서 자신의 청춘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던 비. 어. 청춘 아직도 안 오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네, 맞아요. 아니주 때였나? 혹시 비 씨는 청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 왔다고 생각해요. 어. 일단 청춘은 좀 더 아껴두고 일단 빵 터뜨렸을 때 예, 아 이게 청춘이구나. 아니 본인의 청춘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온 것 같아요 이제 좀? 네. 예, 온 것 같아요. 머리 색깔이 청춘인데. 아, 왜? 예? 왜? 모르겠어요. 이게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게 또 청춘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청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청춘인 김에 멤버들 칭찬 한번 시켜봅시다. 자 일단 청춘과 칭찬 굉장히 밀접한 아, 청주가 진짜 아, 둘 다 마음이 치이셔요. 청춘 칭찬. 멤버들 함께하다 보니까 내가 와 아, 정말 명예치다. 아 진짜 그럼 허석이 형부터 하면 되나요? 진짜 라임 쩐다 진짜 라임 쩐다. 칭찬 뭔가요 이게? 무슨 관계인가요? 일단 허석이 형은 체험이에요. 네, 호석이 형은 너무 착해요. 네, 다음. 네, 지민은 웃는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야. 네, 잠시만 생각해볼게요. 정국이는 너무 꼼꼼해요. 이야. 네, 슈가 형은 집중할 때 너무 멋있어요. 우와. 진이 형 잘생겼어요. 이야. 맞아, 레몬. 난 마지막 끝날 때 말할게요. 아니, 생각해. 뮤비뱅크의 스페셜 뮤비 자켓이었던 지민 씨. 주특기인 앉아서 추는 걸그룹 댄스가 있어요. 아니. 하, 팀, 이번 주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든 안무예요. 이게 뭐야 이게? 다음으로 해. 와, 또 지민이 형 또 젊은. 아, 진짜 나 그런다. 지금 환자로 어떻게 해줬어? 지금 나 형 아니지. 아, 엄마에서 정. 자, 지민아, 여기 가자, 가자. 그 골반 있잖아, 가자. 가자. 이건 좀 너무 노력자예요. 슈가 정국의 양꼬치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요? 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양꼬치 가게 된다면 사오면 무엇이고 아, 무엇이로 무엇으로 찍고 싶냐? 진짜 가게를 내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 진짜 있나 봐. 우리 그때 진짜 가게를 정했다니까. 와, 가게 이름 나왔네. 저 진짜 아 이거 누가 쓸 것 같은데 말하면. 아, 맞아. 맞아. 안 돼, 안 돼. 말하면 안 되지. 얘기하면 안 돼, 그거.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영업 기밀이라 합니다. 아, 하나 더 생각한 거 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해 놓은 게 디테일한데 말해줄게요. 만약에 양꼬치 가게를 혼자 했다. 꼬치. 꼬치. 영어 같죠? 아, 이제 영어 같잖아요. 꼬치. 아, 그럼 우리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사업? 아, 지금 제가 지분을 90%. 아, 이제 정국이는 그냥 얼굴 마담으로. 얼굴 마담. 그렇죠. 네, 중요하지. 네, 중요하죠. 오늘 중요한 시간 거기 가서 그냥 꼬치 끼우고 꼬치. 오, 완전 순간 집중한 거 온몸을 다해 볼골 리액션을 보여주세요. 멤버 모두. 아, 나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거. 감전 아니에요? 그거? 호비의 감전 모두 한번 다시 따라 해볼까요? 5, 아, 지문지가 날라갔어요 지금. 지문 속이 날라갔어요. 역시 우리 멤버들 불태울 줄 알아야죠.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야, 이거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팀워크를 체크해보시죠. 팀워크? 네, 좋죠. 똘똘 뭉쳐서 분단한 방탄소년단. 여러분들의 팀워크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죠. 일단 저희 다섯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성공수에 따라 팀워크 지수가 올라가요. 네, 오케이, 오케이. 역대 최고 기록은 딱 두 개예요. 아, 그래요? 두 개. 아, 우리 정도로 한 세 개는 할 수 있잖아요. 아, 뭐? 세 개는 무슨 다섯 개 정도 아니지. 역대 최고 기록이 두 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한번 보여줍시다. 첫 번째는
동작 일심동체예요. 아 이거 아, 쉽지. 아. 하나 말씀드립니다. 네. 양꼬치 하나 둘 셋.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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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꽂아야지. 내가 분명히 꼬치에 꽂혀. 그러니까. 꽂혀, 꽂혀. 내가 방금도 했잖아. 네, 정말 최고의 팀워크네요. 아, 진짜 실패. 실패. 네 개는 안 할 거예요. 실패. 다음 거는 종이로 옮겨라 합니다. 종이로 옮기면 되나요? 네. 설마, 설마 그 입으로 옮긴 거 아니죠? 종이 한 장을 입에서 입으로 이동해 끝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가면 성공이. 정말. 아, 미치겠다, 진짜. 내가 왜 쉬가 이거 피해. 시간이 30초가 있대요. 갑시다. 10회 가요. 우리 팀워크가 이 정도일 줄 정말 몰랐어요.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팀워크가 이 정도였다. 반성하자. 이 친구 이래도 돼요? 아 진짜 아, 어떻게 세 개는 맞출 수 있어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세 개 맞았어. 세 개 욕심내지 마. 할 수 있어요. 벽과 역사이라는. 역사 알지?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투시하는 거잖아요. 역사 얘기하자. 꺼시 꺼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자 하나의 단어를 몸으로 설명해서 그 마지막 멤버가 맞추면 성공. 아 이거는 이것도 진짜. 이것도 제한 시간 30초 드립니다. 아 이건 못 맞추면 안 돼. 뭐라고? 자 문제 드립니다. 아, 아니야. 아 그거? 아 알겠어. 아 이 진짜 쉽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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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건 진짜 쉽다. 좋아 좋아. 야 회신죠. 이게 뭐야? 아니 왜 몰라 이거? 야, 시간 있어 시간. 시간 있어. 아니 대기신데. 아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좀 천천히. 아이 이렇게 아 보셔 아, 아쉽 것 같은데? 아, 알겠다. 되게 쉬운데 이거. 아 실패 실패. 아 이제 알겠죠. 어. 아. 다른 멤버들은 뭐라고? 이 계란으로 봐야지. 계란으로 봐야지. 야 우리 네 개 틀렸어? 세 개 틀렸어요 지금. 아직 두 개. 아 진짜 이제 아니 아니 두 개 맞추면 공동 1등이에요. 두 개 맞추면 공동 1등. 자 그러면 자 4번 스피드 퀴즈. 아 잘하지. 오로지 몸으로만 설명해주세요. 정답 아, 6개를 맞추면 성공! 제 시간 1분 드립니다. 네. 몸으로. 자, 시작! 방식 피치하고! DJ! 예아! 클럽! 오! 좋아! 오, 좋아! 야, 좋아! 야. 클럽!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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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기도 웃겨. 방탄조끼! 와 좋아 야! 와 좋아 야! 우리 야! 잘한다 야! 자! 샤워! 우와 좋아 야! 잘한다 야! 어떻게 샤워냐? 아 이거 쉽잖아요! 냄새! 그렇지! 아 큰일났네! 아니 전 궁금한 게 레몬스 어떻게 맞추셨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아 뭐 똑같잖아요! 레몬스 이거 자 다섯 번째 미션은 림보입니다. 바로 멤버를 안고 네? 무사히 림보를 통과하는 아유. 멤버를 안고? 멤버를 아유. 안고 대명만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 네 어 야 좋다 야 수학 천재 제일 가벼운 세 명 누구야? 네 제일 가벼운 귀 귀 귀지 귀 슈가 귀지 좋아 네가 다 하면 돼 그래 자 가자 Let's go 가자 아, 전국이라면 에이 많은 눈앞에 실패하게 오야 오오아오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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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생각보다 오오오 야 우리 신기록 판이를 올라가 야 이거 완전 지민 5, 6 와이스라요 힘든데요? 조금 안돼 팔 내려줘 안돼 오 와우 자 이어서 방탄소년단도 신기록 판이를 끌어맞습니다. 사실 전 출연자들이 다 두 개씩밖에 안 됐어요. 다 두 개씩밖에 안 됐어요.
처음부터 듣기. 그러면은 신기록 프라이드네요. 자. 아, 오늘 왜 이렇게 애들이 착해있냐. 네. 아니요 형. 자, 싹 다 불태워라. 파워와 거침없는 이야기로 하얗게 불타온 저희 방탄소년단의 시간 어떠셨나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신곡 불타오르네요. 저희 방탄소년단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모든 화요일 밤에 뮤비뱅. 가시 가시. KBS KBS KBS